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두 개 동이고요.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테라스 세대도 있고 구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던 현장이었는데 사실상 분양이 지금 거의 완료됐어요. 그런데 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정남향 세대가 해약이 났습니다. 해약 세대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나와 봤습니다.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 올라오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이렇게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나와 있어요. 겹주차는 전혀 없고요. 주차하시기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동 주차 공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 현장은 분양이 완료됐었는데 해약 세대로 다시 돌아온 현장입니다. 제가 한번 빨리 한번 나와봤어요. 전실부터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은 이렇게 키 큰 자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우산 보관함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양평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굉장히 개방감이 훌륭한 거실 먼저 보이고 있어요. 거실에 우선 조명도 이렇게 메리평 LED로 되어 있고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밝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정남향 세대거든요. 정남향 세대가 해약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쪽에는 이렇게 공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힐 일도 전혀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우수해요. 거실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로 앞에 이렇게 중학교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좋고요. 전철역도 바로 앞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입지입니다. 또 거실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거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이 개방감은 너무 훌륭하네요. 진짜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아트홀과 쇼파홀은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그냥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이 살짝 더 길기 때문에 이쪽을 쇼파홀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 반대쪽도 보시면은 또 아시겠지만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트홀로 사용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네요. 체감도 좋고 개방감이 너무 끝내주네요.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오시면요 주방도 이렇게 메리평 LED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극장 구조는 아니지만 기역자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장과 하부장은 색상 구분 없이 그냥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이렇게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전자레인지하고 밥솥을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부장도 이렇게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싱크불 또한 보시는 것 같이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추세죠. 직사각형 모양이 굉장히 넓게 된 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상부 쿡탑 하이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빈트인 공간으로 또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주방창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주방창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 넓어서 요리하시고 그래도 환기하시기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좋은 게 있는데 여기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보니까 공간도 굉장히 너무 넓게 나와 있고 주방도 보시는 것 같이 좁지 않고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방이 이제 바로 앞에 주방 앞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 이 첫 번째 방도 보시는 것처럼 정남향이에요. 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따뜻할 거고요.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나와 있어서 드레스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녀분들 방으로 주셔도 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넉넉할 정도의 공간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이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이쪽 방에는 이렇게 앞에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엔 또 이렇게 보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 층고도 높아서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 사이즈가 근데 조금 작아요. 방 사이즈가 살짝 작아서 뭐 드레스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어린 자녀분이 계신다면 자녀분들 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아쉽네요. 이 두 번째 방이.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방이 이제 안방인데 안방답게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우선 이렇게 양쪽으로 큰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거나 뭐 개방감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 벽에 붙박이장 놓거나 아니면 침대 놓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 붙박이장 두시고요. 반대쪽 벽에 이렇게 침대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위치가.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욕실. 부부욕실 들어오시면요.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부부욕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샤워를 하실 수 있게 해방하기 샤워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코너 선반까지 해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부부욕실이 사실상 이렇게 넓은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현장은 부부욕실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메인 욕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게 나온 건 아니고 방금 보신 부부 욕실하고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까지 해서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현장은요. 해학세대로 돌아온 마지막 단 한 세대입니다. 대출이 안 좀 부결이 돼가지고 돌아온 세대다 보니까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현재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늦기 전에 한번 빨리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